해야 되는 거 그거 자료 정리만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아 제가 다 정했으니까 이제 완화하니 방송에 열심히 임해주시면 돼요. 이 뭔 개소리야!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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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어젯밤에 운동을 하다가 프로틴을 좀 잘못 먹어서 성호르몬이 역행하는 바람에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뵌 김에 머리도 좀 염색하고 투블럭으로 좀 치고 갑자기 성별이 바뀐 거에 소리를 줬더니 좀 경험이 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내 소리 집어쳐! 내 누나 돌려줘. 네 누나는 지금 머리 감으러 갔어. 뭔 씨발. 자기는 방송 전에 머리를 말리며 시작하는 게 국룰이라고. 뭔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에휴. 언제 나와요? 나 아, 머리 감고 왔어요 여러분. 나 살다 살다 여기 머리 이렇게 묶어준다고 처음 봤어. 아, 이거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나 이제 생각났네. 이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행사 공지를 해야 돼요. 행사 공지를 하고 이것저것 하면 한 시간쯤 될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 이야기 할 거 있으면 뭐 티키타카도 하고 뭐 정말 많이 끌어보자 한 두세 시간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정도 하죠 이러는 거야. 아 7시간 8시간은 안 하고 일단 4시간으로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싫다며.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본인 여기 아침 셀 때까지 방송하시라. 난 우리 본인가 있으니까 갈 테니까 알아서 방송해. 그것도 안 된대. 맞아 안 되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오늘 방송 장소 제가 서울 갈까요? 선아님이 이쪽 오실래요? 선택 이분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그 요일 다 이분이 정하셨고요. 방송 누구 걸로 킨다 이분이 정하셨고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되는 거 그거 자료 정리만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아 제가 다 정했으니까 이제 완화하니 방송에 열심히 임해주시면 돼요. 이 뭔 개소리야! 우리가 여기 사실 합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친해서 뭔가 우리 한번 합방 해봅시다 이것보다는 우리 공적인 관계로 묶였어요. 지금 첫 합방이에요. 여기 보면은 행사 측에서 합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합방을 한 거고, 그래서 해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정보 전달을 해야 해요. 하고 나는 사실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아. 오늘 만약 방송 하실 거면은 여기 이제 제 집입니까? 아, 알아서 하세요. 아. 우리 고향 애들 애들만 저기 이거 올라와. 나 집 생겼어. 님들 저 집 생겼어요. 오늘 정모하실 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행사 하나를 좀 공지하러 온 심사위원이자 또 행사 공지를 해주는 스태프 와나나 민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니케절의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니코절, 코 아닙니다 니 코스프레 쩔더라 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여기서 조건은 무엇이냐? 저가예요. 저가로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퀄이 필요 없어요. 뭐 고퀄이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정말 하찮아도 되는데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측에서 저를 처음으로 섭외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프레에 좀 일가견 있는 분이 필요해서 이제 선아님이 섭외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제3 비밀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자 비밀 게스트는 절대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컨텐츠 할 게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다가 이분에 대한 OX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남자 OX. 오면은 본인이 손 드세요. 맞겠죠? 여친 있나요? 그분이 여친 있나요? 여친이 없으신 그분이다. 아싸인가요? 사실 저희가 각자 방송에서 얘기 다 했거든요? 누가 나온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전화와서 그분 비밀 게스트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냥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 써있는 대로예요. 자 부천 국제 만화 축제와 제가 콜라보를 한 것이고요. 자 정확히 저기 보이죠? 니 코스프레 쩔더라. 니 코 아니에요. 니 코스프레 쩔더라고. 참여 방법은 게시판이 하나 생길 건데 이제 저희가 게시판이 9월 1일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9월 1일에 그게 생기면은 각자 인스타나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제 방송에서 홍보를 해드릴 거고, 집에 있는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마음대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부천 국제 만화 축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인데 아직 정확한 게시판이 안 나왔어요. 9월 1일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자기 자유고 그 게시판에 올려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6일 약 2주 조금 넘게 되는 시간 동안 투표 우승자 선정 라이브 스트리밍이 9월 20일에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제 방송을 아마 유튜브 생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은 민선아님, 저 그리고 이제 비밀 게스트 박까지 함께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코스프레 심사 결과를 저희가 뽑을 거예요. 그래서 뽑힌 1등은 애플 아이패드, 애플 펜슬, 앱스토어 이용권까지 이건 와나나 화고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와우. 이거를 세트로 1등을 그대로 싹 때립니다. 거의 뭐 150만원 상당의 상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등도 30만원대 애플 에어팟 프로를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참가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했으니까 모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너 코스프레 대회 참가해라. 참가하냐? 못하냐? 너 돈 없냐? 너 그지야? 너 그지? 돈 없어도 참가할 수 있게 저 저가로 코스프레 대회 이런데 왜 안 하냐? 너 그지야? 너 그 저가 네 꼴 줄 모르냐?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냐? 그지? 욕 해야 되는데 그 공식 행사라서 욕 못하거든? 이렇게 바보 먹는 게 회사 말미잖아. 참가해가지고 저기 저 상금 타가던 건데 뭐 멍청놈아. 어이없는 왜 나한테만 저기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와서 저기 코스프레 해. 안녕하세요. 저는 민선아이 입이에요. 제가 한 조각 코스는 가오리입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참여 안 하는 쫄보는 없겠지. 크크루핀 빵뽕. 나보다 뛰어난 코스 기대하겠다는. 그럼 이만. 화이팅입니다.